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는 골프장. 일반 골프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노인들이 즐겨 찾는 파크 골프장입니다. 서너 명씩 짝을 이루어 공을 치며 친구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시야! 좋아, 좋아, 좋아. 잘 간다.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유휴시설에 설치한 파크 골프장.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나 홀로 할 수도 있고 많게는 4명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요. 목표인 깃대를 향해 공을 친 뒤 잔디밭을 걸어가 또 공을 쳐 홀에 넣는 운동입니다. 골프채 한 개와 골프공 한 개만 있으면 즐길 수 있습니다. 와, 나이스! 아이, 아깝다! 지도 강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자, 공을 일단 쳐다보시고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 약간 기마 자세로 한 다음에 파크 골프에 푹 빠지는 사이 건강이 좋아졌다는 노인이 많습니다. 다리도 이제 관절도 좋아졌고 또 이렇게 불면증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됐고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상 이제 우울증도 생겼었는데 이거를 치면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거주지 파크 골프장에 회비 6만 원을 내고 회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특히 노인에게 가장 좋은 점은 저렴한 경비로 6만 원으로 1년을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처럼 회비만 내고 이용하는 것도 있고 2, 3천 원씩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것도 있는데요. 비용 부담이 적어 동호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구장을 할 적에는 약 7, 80명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 300여 명 동호회가 있니. 전국의 파크 골프장은 모두 360여 개, 동호인은 11만 명이나 됩니다. 이곳은 대전의 한 어르신 복지관, 노인들이 실내에서 포켓볼 경기를 즐깁니다. 당구 경기의 하나로 마지막에 검정색 공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데요. 1년 회비 2만 4천 원을 내면 즐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다가 친구와 얘기를 나누니 외로운 마음도 없어지고 요즘 하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이곳에서 포켓볼을 즐기는 노인은 하루에 50명 정도. 노후 건강을 운동으로 지키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시면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노년층의 활발한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예방은 물론 낙상을 막는 데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자신의 체질에 맞는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을 다져가시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염경애입니다.